자,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녹십자요. 아, 녹십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1,500원에 네. 11%예요. 아, 12만 1,500원에. 아, 지금 딱그 근처, 지금 계속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예.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왜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문가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알겠습니다. 조언 한번 받아보려고요. 전화 너무 잘 주셨고,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님은 뭐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예, 많이 녹십자. 앞으로 알죠. 어떻게 갈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밤에. 아유, 예. 시청자분도, 시청자님도 이 시간대에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예. 모쪼록 좋은 의견 드려야 되는데요. 예. 녹십자를 통해서 제가 알수 있는 거는 돈은 번다. 흑자는 계속 난다. 그러니까 흑자는. 기본적인 밥벌이는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방어는 나온다. 요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기업이 적자 나면 어떡하지? 재수 있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내돈 빼앗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된다. 예. 요 정도만 일단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뭐의 의미냐면 방어의 의미예요. 아, 방어는 좀 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기업 가지고서 설치는 없겠구나. 요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녹십자만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바이오 자체가 인기가 없어요.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저기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아니면 지방이세요? 의정부예요. 아, 의정부 쪽이세요? 예.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의정부도 메인 거리가 있고 사이드 거리가 있잖아요. 의정부에서 뭐 사람들 만나다 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가 어디예요? 저 의정부, 저 서울 살다가 예. 의정부로 이사 온 지가 한 2년 돼요. 2년 되는데 네. 제가 나이 많아요. 80 넘었어요. 예. 82이에요. 82인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날 그 다리 밑에 가서 바둑 장기 뜨고. 네. 그런데 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많이 미쳤어요. 아, 많이 미치고 한 그러셨구나. 7, 80만 원 미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녹십자가 안전적이고 그저 크라퍼에 보니 4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돈 그때는 남았는 가지고 인기가 이걸 한번. 많았을 때고요. 예. 그때는 시장에 코로나로 있어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코로나 나오니까 이거 백신 생산 누가 하냐. 그러니까 녹십자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과 기대치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40만 원 이상까지 이제 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은 배터리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히트쳤던 녹십자가 지금은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의 권력에 밀려서. 근데 얘는 면은 쓰잖아요. 돈은 버니까. 그러니까 낙폭과대 기술 반등은 할수 있겠으나 주도권으로 좀 가져가려면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거는 싸다라는 이 가격 하나. 그리고 이 기업 가지고서 뭐 실적 가지고서 내가 고생할 일은 없겠네. 요 정도. 그리고 이 가격은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붙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좀 더딜 수 있겠구나. 그러면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나가서 또 장기도 투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신경 쓰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 연세 되면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1억 스트레스 받으면 안 4천만 원 됩니다. 남았는 거 그거까지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지 말자고요. 그러면 주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가격대를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주식이 2022년 11월 달에 14만 5천 원 정도에 한번 맞고 밀렸어요. 요 가격 넘어설 때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팔지 말고 14만 5천 원좀 돌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11% 정도 있으니까, 저기다 비중 더 실으면은 뭐 수익은 더낼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인기주가 아니니까. 아니, 돈도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요 정도 비중으로만 하셔라.
그래서 한 14만 예. 5천 정도 돌파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상황 보고서 뭐 매도 여부를 좀 결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자. 근데 비중은 더 실지 마시고 예. 비중은 배터리나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있으시면 그쪽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계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예.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시청자님 녹십자에 대해서 예, 좀 가격적인 전략 네, 체크해 드렸고요.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고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